안녕하세요, 뉴키트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오셨다면 오늘은 무슨 요리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재료를 보니 이게 뭔가 싶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은 누룽지탕입니다. 누룽지탕은 사실 중식에서 완전 주류 음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에 누룽지탕 한 그릇 때리자 보다는 김대리 오늘 짬뽕 한 그릇 땡기는데 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중식집에 술 한잔하러 갔을 때는 누룽지탕을 꼭 시킵니다. 맛도 맛이지만 술이 그냥 각설하고 이 누룽지탕의 최대 단점은 사악한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누룽지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배달을 시키셨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소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10분 안에 아주 간단한 재료들로 배달보다 10배 맛있는 누룽지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야매 누룽지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인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삼양 나가사키 짬뽕입니다. 2011년 한 달 동안 300만 개 팔리면서 대박을 쳤지만 이 녀석에게 밀려 뒷방 신세가 된 비운해라면 해물 누룽지탕을 만들려면 여러가지 해물이 필요하지만 해물 믹스를 사던가 전복을 넣던가 할 거면 그냥 가서 먹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적은 재료로 쉽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고 싶으니까요. 그래도 이 녀석만 있으면 중시태가 좀 납니다. 바로 목이버섯입니다. 쿠팡에서 한 2,000원 정도면 5, 6인분 분량 살 수 있는데 쓰고 남은 건 냉동 보관했다가 조금씩 꺼내 쓰시면 됩니다. 원래 누룽지탕 누룽지는 찹쌀 누룽지를 쓰기 때문에 이거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그냥 아무 누룽지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맛있습니다. 대파를 우선 듬성듬성 잘라서 반으로 갈라줍니다. 새송이 버섯의 목을 가차없이 내리쳐줍니다. 버섯 머리 손질을 해서 모양을 좀 내주시면 먹을 때 기분이가 좀 더 좋아집니다. 버섯 몸통은 밑둥을 잘라주고 세로로 잘라줍니다. 이걸 채소 대신 사용해서 씹는 맛이랑 구색을 좀 가져줄 거예요. 물전분을 만들어줄 건데 물전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과 전분 1:1로 섞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잘 저어서 이 정도 농도가 나오면 끝. 간단하죠? 팬에 기름을 두 바퀴 정도 두르고 파기름을 먼저 내줍니다. 파는 숨이 죽을 때까지만 볶다가 버섯을 같이 볶아주면 됩니다. 목이 달아난 새송이 버섯과 함께 목만 있는 목이 버섯도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이제 여기에 다진 마늘 한 스푼, 물 550ml 붓고 스프를 넣어주고 끓으면 전분물 넣어서 농도 맞춰주고 굴소스 반 스푼, 참기름 살짝, 참기름은 생략해도 됩니다. 이러면 누룽지탕에서 탕은 끝입니다. 별것 없죠? 전분물 넣을 때만 조금씩 넣어서 뭉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손가락만 있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후추 조금 추가, 이건 뭐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다 된 탕은 치워두고 이게 원래 본질은 라면인 만큼 라면을 끓여주겠습니다. 라면은 원하는 정도로 익히되 다 익으면 차가운 물에 좀 담궈서 불어버리는 걸 방지해주시면 됩니다. 누룽지를 튀길 때는 기름이 약가우니까 한 국자 정도만 써서 기울여서 누룽지를 튀겨주시면 됩니다. 누룽지는 넣었다가 살짝 부풀어 오르면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룽지 튀길 때 다 돼서 치워둔 탕도 중간 불로 미리 한 번 더 끓여주고 있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 소리 때문이죠. 이 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볶고, 지지고, 끓이고, 튀겨서 달려온 겁니다. 저는 이 소리 들을 때마다 먹기도 전에 먹는 가짐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배달시키면 이렇게 맛있는 소리는 못 듣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면발은 찬물에 식혀뒀다가 넣어줘야 안 불고 쫄깃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룽지탕은 내 입맛보다 살짝 간을 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 100번은 만들어 먹어봤지만 왠지 왜일지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국물 먹을 때보다 누룽지 먹을 때 간이 더 셉니다. 아마도 부풀려진 누룽지 사이로 소스가 배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당최 원리를 알 수가 없지만 찾아보면 원래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10분. 여러분, 점심에 누룽지탕 한 그릇 때릴까요?